궁금한 게 아빠를 밖에서 만나면 도망간다고 했잖아요. 네. 왜요? 아빠가 창피해요? 네. 왜? 아빠가 왜 창피해요? 아빠가요. 예. 제 친구들보다 많이 늙었어요. 아빠가 친구들이 친구보다? 아빠보다? 네. 아, 그러니까 아빠 나이가 많아서 창피하다? 네. 그렇지. 아빠가 나이가 들었으면. 그러면 친구들 아빠들은 아빠는 누구랑 좀 비슷해? 어느 분들처럼 젊어 보여? 정찬우? 정찬우? 정찬우는 반말이고. 너 일로 와봐! 지금 말투 자는 거야? 그래요? 아니, 아빠나 나이 비슷해요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니, 근데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건 그런가 보죠. 52세입니다. 나보다 형님이시네. 굉장히 젊은 분이시는데? 진짜 젊은 분인데. 근데 52세처럼 안 보여요. 그렇게 안 보여요. 40대 한 중후반. 네. 아빠 외모 때문에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? 단순하게? 그 닮은 거? 그런 거 사진 있는데 그거를 막 보여주죠. 나랑 같지 않았니? 우리 딸? 얘들아. 비교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일단 좀 함께 좀 봐볼게요. 좀 보여주시죠. 싫어한다, 진짜 싫어한다. 이게 아빠. 아버지. 아빠. 이 사진이야? 아, 눈이 너무 닮았어, 눈이. 우리 딸 이 사진 제일 싫어? 너가 훨씬 예뻐. 야, 네가 너 이쁘구만. 왜? 귀여운데 너무 혀도, 귀여운데. 혀도 귀여워. 진짜 이쁜데. 혀가 진짜 이쁘네. 저런 혀 만나기 힘들어. 아니 딸이 아빠 외모에 불만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건 뭐 친구 아빠 또래에 비해서 제가 한 10살 정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게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데. 노력하는데 염색도 하라 그래서 하고. 아니 하라 그런 거예요? 오늘 출연할 때 옷도 뭐 입어, 뭐 안경 벗어 뭐 이런 굉장히 외모 지적을 많이 해요. 아빠 신경 많이 쓰네. 굉장히 세련되셨어요. 맞아. 진짜. 스타일리시하세요. 이 양말 봐, 얼마나 섹시해. 네. 신 두세 양은 네. 벗은 듣기 쉽지 않거든요. 딸이 평상시에 무슨 말을 많이 해요? 뚱뚱하다, 네. 늙었다, 뱃살이 많이 나왔다. 야, 딸이 디스를 하는 거야. 아니 근데 지금 앞에서 하은이가 그래서 아니라고 입모양으로 막 하는 거 같거든요? 아니에요? 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. 하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. 언니랑 저가 한 거 보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염색약. 자기가 뭐야, 자기가. 아빠가 하고 싶다고 해서 네. 염색약도 찾아줘서 했는데 한 건인데. 근데 봐봐요. 얘기지. 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도 자꾸 늙었어. 뭐 뚱뚱해 이러니까 아빠가 신경 쓰지. 신경 쓰여서 젊어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. 아니 저맘때는 그럴 수 있죠. 아빠랑 닮았다라는 게 사춘이라서 그래요. 사춘이라서. 자, 어릴 때부터 말했던 거 동영상에 주인공이 찍어놓은 게 있나 봐요. 찍어놓는데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. 아이 귀여워라. 정자 뭐라고? 정자 왜? 정자 뒤로. 아우 뚱뚱한데. 아빠 어떻게 상처받았겠어. 그래서. 진짜 정자 뒤로. 야 이거 뚱뚱이 엄마 아빠 어떡하냐. 금방 포착이 된 게 아니라 같은 행동을 보이길래 제가 오늘은 찍어야지고 찍었던 거거든요. 근데 크면서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한 5학년이 돼가는데도 그대로니까. 네, 그대로.